난 이걸 사갈 거야. 호랑이 만나면은 이걸로 내가 물리칠 거야. 여정 누나를 구해라. 야, 그걸 알고 가가지고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다. 막 달려가서. 야, 잘 죽어. 아, 너 죽었잖아, 죽었잖아. 얘 죽어. 나한테 안 돼. 아, 먼지. 네. 지금 저 얘가 나오냐? 어? 네, 이곳에가 제가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잃었던 감을, 야생의 감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이렇게 자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땅을 까내기 시작하면 아직 젖지 않은 그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을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4분. 예, 밖은 많이 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지금이 새벽 6시인데 네. 왜 이렇게 일찍부터 뛰세요? 오늘 하루 한 15번 뛰어야 됩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지금. 앞으로 3번! 스카이다이빙을 운동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잡지 하나 둘 침수가 안 돼. 그냥 떠 있어. 그냥 네. 릴렉스 편하게 있으면 돼. 혹시 보다도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 위치 그 라인만. 네. 다른 때랑 굉장히 틀리시네. 이번에 이제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 손 봐. 내 손 봐. 저기야, 내 손 쪽으로 좌측.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백만족. 이런 병만족과 발맞추기 위해 제작진 역시도 사전 교육과 안전 체크에 적극 동참했는데요. 100만 샷하는데 담당 PD로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겪어봐야 어떻게 연출할지 알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화우로 들고 올 각자의 극기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저도 괜히 기대됩니다. 뭔지 알겠어. 바닥이 뭔지 알겠어. 아, 이거 이쁜데? 바로 블루 그레이트 블루 여기, 응.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죠. 네, 이쁘다고. 블루 홀. 지름이 300m,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25m. 이 안에가? 네. 지름이 300m. 아, 근데 보기엔 너무 이쁜데. 아, 여기가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된 곳. 몰라요. 그냥 유네스코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유네스코. 뭐 IMF 그런 거랑 여기는 유네스코 모르진 않아요. 그 뭐 무역센터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마트 킨텍스 이런 거. 그런 느낌 아닌가? 몰라요, 유네스코. 몰라, 난 내 코 아니니까 얘기 안 해. 예? 그러고요? 아, 그럼 그게 그랑친기. 그랑친기도 유네스코. 그랑친기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그랑친기? 오, 그럼 되게 힘든 데인데? 안 좋은 데네, 그럼 유네스코는. 원래 달인 멤버잖아요, 또. 이번에는 정말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설레는 것도 있어요. 저도요. 가서 정말 틈만 남은 개그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기대된다. 어떤 소재를 끄집어낼지. 16년 동안 카리브해에서만 살아오신 해적 해병만 선생님을 반갑습니다. 선생님 카리브해만